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6월 15일과 16일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 말씀에서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25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와 같죠. 그래서 미래형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장의 말씀부터는 실제로 이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좀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로부터 그리고 성막 바깥 뜰 그리고 뜰의 외벽까지 이렇게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설계도를 주셨다면 실제로 만들 때에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들어갈 성막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들어갈 집기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뜰의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 말씀은 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성막을 총 지휘하고 있는 부살렐은 모세가 준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휘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세 가지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 가장 안쪽을 덮는 이 휘장을 휘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중간의 휘장 또한 휘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입구도 휘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휘장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 세 가지가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휘장으로 번역이 되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휘장은 성막을 덮는 덮개들 가운데 가장 안쪽을 덮는 그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의 기본 길이는 12.6m, 그리고 너비는 1.8m입니다. 한 1.8m 너비로 12.6m의 길이로 한 휘장을 만들고요. 그 하나의 휘장을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5개를 꼬매어서 하나의 큰 휘장으로 만들고 또 나머지 5개를 꼬매어서 또 다른 하나의 큰 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2개의 큰 휘장을 만들고 그 사이는 금고리로 연결하게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약 2배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는데요. 이 휘장의 가운데 연결고리가 바로 지성소와 성소에 구분되는 그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정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지성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금고리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두 번째 덮개가 만들어지죠.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그 위에 덮습니다. 아까는 10폭으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11폭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덮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수량의 가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을 덮게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네 개의 덮개가 이 성막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의 기둥이고 벽이 되어지는 그 널판을 만드는데요. 각 판의 높이는 4.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 판의 너비는 한 70cm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널판들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우고 그 밑에는 은의 받침을 만듭니다. 한 널판에 두 개의 받침을 만들어 세우게 되고요. 이 널판이 남쪽에 20개, 그리고 북쪽에 20개, 그리고 성막 입구의 반대쪽이 되겠죠. 서쪽에 6개가 세워지고 각 모서리에 하나씩 더 세워서 총 8개가 서쪽에 세워집니다. 각 널판들 밑에는 두 개씩의 은 받침대가 놓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는
그 널판들을 서로 묶는 띠를 만듭니다. 그 띠를 넣을 고리와 그 띠는 금으로 감싸게 되고요. 각각 5개씩 만들어 널판을 묶게 됩니다.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주는 휘장을 만들게 되고요. 그 휘장이 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붕을 받칠 수 있도록 4개의 기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의 입구에 있는 휘장을 만들고요. 성소의 입구에는 총 5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설계 도면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설계 도면도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막상 만들려고 보면 은받침은 도대체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냥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될지, 뭐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무늬를 넣어야 될지, 이러한 상세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모양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모든 기술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로막아 중보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하나님을 뵙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벽돌이 되어 쌓여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법은 간단하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두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좋은 교회, 좋은 TV.